굿모닝.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8월 8일의 꽃 도라지. 이 꽃말은 성실품이입니다. 이 우리 흘러간 노래에 뭐 심심삼천의 백도라지 이런 구절도 있죠. 예, 하지만 그리 깊지 않은 사냥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예, 우리 전통 채소 작물이죠. 일부 약이름을 쓰이고 그러는데 이 도라지는 이제 사실 관상보다는 이제 뿌리를 채소나 이제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많이 재배를 하죠. 꽃은 이제 여름에 흰색이나 또는 이제 보라색 그런 피어서 이제 키가 뭐 한 6, 70 정도 되죠. 이렇게 절화나 화단용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죠. 이게 추위도 또는 건조에도 강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갖고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. 예, 이제 화해용으로는 이제 센티멘탈 블루라고 하는 이제 품종이 있어서 키가 좀 작고 이제 꽃수는 훨씬 많이 달리는 이제 분화용으로 좀 적합하죠.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습니다. 이 도라지 이게 이런 겹꽃도 있어요. 이 도라지를 보면 이게 성실하면서도 이렇게 품위를 잃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을 닮을 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